국내에서 15년 만에 발생한 콜레라의 감염 경로가 바닷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거제 해역에서 합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거제 동부 해역. 국립수산과학원 역학조사팀이 표충수를 채취해 수온과 염분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번엔 외이로 나가 양식장 줄에 서식하는 홍합을 수거했습니다. 정치망과 양식장 두 곳에선 물고기 3개 어종 6마리를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해수부는 경남 장목과 와연, 학동 등 거제 해역 3곳 6개 지점에서, 질병관리본부는 거제 지역 항구 주변 3곳에서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육지하고 붙은 바닷가에서 바로 한다고 해수 채취해가지고 그걸 이제 오늘 우리 가져왔죠. 오늘 이제 배양해가지고 오늘부터 검사 들어가는 거죠. 모두 바닷물 정기검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곳입니다. 합동조사를 통해 거제 동부해역 6곳에서 채취한 이 바닷물과 어패류에 대한 콜레라균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콜레라균이 검출이 되면 환자가 복원하고 있던 콜레라균과의 유전자 상동성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해역에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번 조사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더라도 감염자와 같은 유전자 형태여야 어느 정도 감염 경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콜레라균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동남아 등지에 콜레라균이 해류를 타고 유입됐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